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국의 네 번째 팬아트예요. 늘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정국은 BTS 멤버들 중 가장 그리기 어려운 멤버인데요. 이번 사진은 그나마 제가 인식하고 있는 전정국의 이미지와 가장 흡사한 사진이에요. 근데 이번 팬아트에 얼굴보다도 더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코트. 처음에 사진 고를 때는 저 코트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똑같은 패턴의 반복인데 뭐 어렵겠어? 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막상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2시간 정도를 헤매다가 대충 감 잡고 뭐 얼추 비슷하게는 그려냈습니다.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할수 없습니다. 코트만 한 6시간 걸린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오른쪽 부분은 인스타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면서 그렸던 부분인데 저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왼쪽 부분은 영상이 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행 과정 영상 보실게요. 이번 영상도 즐감해주시고요. 저는 영상 말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따 봐요. 참고로 이 그림의 기본 스케치 영상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Thank you.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개의 이미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이 1차 마무리 본이고요. 오른쪽이 다시 재수정을 거친 최종 본입니다. 1차 마무리를 한 다음 스캔을 받아서 모니터 화면으로 보니까 눈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원본으로 볼때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스캔 받아서 모니터를 통해 보면 보이기도 합니다. 내 그림을 주관적인 시선으로만 보다가 화면을 통해 봄으로써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본에서는 캐치하지 못했던 부족했던 부분들이 더잘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그림은 지난번 RM 때와 마찬가지로 눈및 음영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영을 좀더 넓고 진하게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라인과 눈동자도 좀더 진하게 올려줬고요. 수정을 하고 나니까 그나마 눈의 느낌이 원본 사진과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음영의 작은 차이가 어떤 변화를 주는지 저도 좀 비교해서 보고 싶었고요. 여러분들도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보여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다음번엔 좀더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